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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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 잘 그렸지. 이 사진은요 제가 오늘 그리다가 아 오야 야 가까이 와봐 찍은 다음에 바로 그렸어. 와 그대로 아, 그대로, 그대로. 형. 저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 네. 그 뭐야 안과 가면 네. 어디 보고 있으라고 하잖아. 인중이 약간 그런 위치. 예. 예. 저희 볼 수밖에 없네 지금. 예. 예. 어, 진짜 화났다. 화났다. 진짜다. 됐다. 그래요. 자 가운데 앉으세요. 의자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밤냥개입니다. 아, 이제 또 제 크로원이죠. 저 타임이요. 왜 그 사진을 극단 걸로 쓴 거예요? 아 내가 쓴 거 아니에요. 얘가 쓴 거라니까. 자 우리 연락이 너무 안 양갱이로 말할 것 같으면 한일족 판소리학과. 아, 아니 판소리학과 아닙니다. 그건 뭐죠? 전통예술원? 어. 야! 아니 이거 그럼 판소리 몇 년간 하셨었죠? 제가 12살부터 했으니까 28 빼기 12 몇 년이 죄송합니다. 얘가 판소리만 너무 열렬히 하다 보니까 노래 너무 잘하고 이 친구가 학교에서 싸운 명성들이 막 한예종의 아이유 한예종의 수지. 근데 그거를 형 내가 일부러 그거를 야. 다들 개 섰거라. 이제 우리 양갱이가 나간다 이 말이야. 이 친구는 근데 어쨌든 심성이 되게 착하고 좋은 아, 친구예요. 네, 좋은 친구죠. 네, 이 친구 좀 보호를 하자면은 네네. 이 친구에 대한 썰이 좀 있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버지. 이 친구가 아버지, 일반인 아, 시절에 아버지 너 여기서 끊으면은 날아가. 날 믿어. 내가 크로원 수장이잖아. 널 끌어주는 거야. 수년 전에 이 친구 남자친구 있었어. 아버지. 일반인 아버지, 시절이었는데 여기서 가만 내 손 잡아봐. 아버지. 야 모셔. 아버지 안 됩니다. 남자친구가 있었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 그 친구가 하필이면은 헤어졌던 거야. 네.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 난 너무 힘들다. 어. 그때 당시 제가 차가 벤츠였어요. 죄송한데 카라멜가 지는데요? 오빠. 아버지 형이 어머니가. 혹시 학교에 벤츠 끌고 와서 내 남자친구인 척 해주면 안 될까? 젖었다. 아 벤츠는. 근데 해줬어요. 아버지! 아, 해줬어 아버지, 형이! 아버지 여기까지! 아버지,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뒤에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딱 친구들이 거기서 뭔가 아니 양갱아 이건 협의 안 되는 저 남자 거잖아요. 누구야? 이거 우리 얘기 안 하고 연락하는 사람? 어 진짜 개패일 뻔했거든. 자 다음 뭐 이거는 이제 와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해주셨죠. 네, 짧게 한 소절 정도 불러줄 수 있습니다. 예 그쵸 그쵸 봄이 오거든 그곳으로 가자 꽃피지 않아도 우리 함께 있자 다시. 감사합니다. 벤츠 부를만하네. 벤츠 부를만하네. 부를만하지. 내가 아. 자 다음 게스트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쉽다. 아 그니까 형 아니 근데 너무 쉽게 줬어. 아니 근데 이거 저작권 괜찮은 거야? 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잠깐만 어, 계속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스트 나와주세요. 나도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요. 네. 어, 일단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주주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만한 게 그 리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름은 이제 주주 주세요. 여기는 또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이거야말로 이 뭐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이것이야말로라고 하면은 분명 반면형이랑 비교하는 그러니까 저기는 지성이 없어요. 아. 아프리카는 트위치보다 합방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가장 큰 어필. 어떤 아니, 잠깐만 고백했습니까 또? 아 닥치네. 또? 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저의 또 다른 유니버스로 진화할 뻔했다가 시들었어요. 그 유니버스가 어떻게 생긴지 저는 들은 게 있어요. 누구 같아요? 일단은 찔러 고백을 해. 아, 너 좋아. 근데 거절을 해. 그러면은 그래? 그럼 친구로 지내자 하고 그때부터 유니버스가 시작되는 거야. 맞지 맞지. 뭘 맞지야 미친놈 아니야? 야스리네 호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오시냐고 물으시는. 찍먹하러 오십니까? 아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찍먹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치즈직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치즈직한테 살짝 삐졌었거든요. 이유가... 왜냐면 아프리카는 매니저님이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 터지자마자 그 당일에 오 영자님 저한테는 연락 안 왔거든요. 터지자마자. 전 아직도 안 왔어요. 혹시 영자님께서 또 물수 아.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리스펙합니다 네. 저는. 아무튼 주주 주세요였습니다. 형 근데 진짜 그림이 너무 헷갈려서 그런데 예지. 어, 맞아. 잘했잖아. 솔직히 보면서 하면 또 알아.
그 60권 중상인데? 이게 맞는 거지, 그니까. 너 이거 봐. 재능은 미쳤다, 확실히. 자, 이 친구는 여러분 코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잘 그렸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이 친구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관상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그런 느낌의 관상인 줄 알았는데 그 반대더라고요. 화장실에 갇혀서 도시락을 까먹고 빵을 먹었다던. 아니 도시락은 안 먹었어요. 빵만 먹었어요. 그게 그겁니다 고은 씨. 경험 삼아 그냥 먹어본 거예요 그냥. 보통 근데 우리는 경험상 그런 일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잘 안 먹는 게. 근데 이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굉장히 큰 노력이자 이 사람이 절대 하지 못할 선택이에요 정말. 왜냐면 눈도 잘 못 마주쳐요 진짜 사람이랑. 아이 컨택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끝. 자 끝. 다음 뜨개물 하고 빨리 집에 보냅시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길었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근데 침을 튀기시네. 침을 뱉는 거는 좀. 자 이제 가세요. 억울해요.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딱 깔끔하게 밸런스가 나왔어요 이제. 여자 남자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 얌. 누구게?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얘가 나와? 할 수도 있을 만한 정도의 사람이다. 왜냐면은 지금 채팅창 속도만 보더라도 사실 뭐 게임 쪽에서는 거의 범접할 수 없다. 네. 자 나오세요. 이야. 제가 또 여기 아프리카가 굉장히 제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방송을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저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 분들이 나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전 여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13kg 해졌거든요. 돼지가 됐군요 그냥. 근데 너는 얼굴이 그대로 그래. 이목구비가 그대로인데 형이 늘어 그냥. 면적만. 그러니까 눈코입이 그대로인데 면적만 면적이 늘었다. 13kg 피자 누르는 느낌 마냐. 그치. 아니 근데 진짜 차이점이 없어요. 저 얼굴을 빤히 바라봐 주세요. 자 갑니다 여러분. 몹시. 와. 이스트를 두 스푼 더 넣었는데? 아니 전 여기 오게 되면요 남캠 하려고요. 또 여기 여푸님이 있는 것처럼 여푸가 있는 것처럼 남푸. 그 궁금한 네. 그럼 남캠 하시면은 네. 강남 약킹도 해주시나요? 강남 약킹이요? 네. 약스킹. 아야 뭐래. 자 아무튼 그러면은 형은 뭐 마지막으로 뭐 어찌됐든 간에 오랜만에 돌아온 거기도 하잖아 아프리카에. 또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선택의 기로에 좀 놓여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 아프리카 매니저님 연락 주십시오. 아 미팅은 해보겠다. 아니 전 네이버 치즈지게에서밖에 미팅에 제의가 안 왔어요. 뭐 남자들한테 하나도 미팅 요청을 안 해요? 섭섭해. 나도 불러주면 제로투 추구할. 자 아무튼 여러분 다음 게스트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상 갔는데. 근데 저는 이게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는지가 너무 헷갈려요 그냥. 아 저는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어린 왕자 상자 그 개념으로. 자 마지막 게스트 나와주세요. 마스크 안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림은 아 근데 마음에 들어요. 아니 본인과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억울하면 마스크를 벗든가. 저는 끝까지 아끼더라고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조금 설득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인사도 좀 하고 찍막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맛보고 이제 소통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온 케이스인데. 방송 시작 그 찍먹이라도 하실 그 날짜? 의향, 아니 일단 의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언제 정도로 그러면? 새해 지나고? 너 연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물어보고 싶었다던가 아니면 뭐 그쪽이 저를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그거밖에 없기는 해. 얼굴 밖에 궁금할 게 없긴 해 이쪽은. 저는 얼굴 봤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얼공을 해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왜 만류하셨죠? 왜냐하면은 안 뽑고 해도 춤방송 같은 거 하면은 3,000명, 4,000명도 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만 보려고 한 게 맞고요. 터렛 같네요 마치. 터렛? 아니요. 네. 아니 터렛.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채팅 이쁘게 쳐주셔서 감사하고요.